아니 뭐요? 아, 방송이 장난인 줄 아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조정하세요. 예. 아, 아니요. 내일 방송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와, 무섭다. 화 다 내셨어요? 아, 타요. 아니요, 전 계단으로 갈게요. 7층까지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있고, 뭐. 다이어트예요? 빙고! 그럼 같이 가요. 이거 되게 무거울 텐데? 가요. 오늘 끝나고 약속 있어요? 아니요. 그럼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 왜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서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 오늘 연습 11시 아니었어요? 예. 지금 10시밖에 안 됐는데. 아, 그게 대본 미리 체크할 게 있어서요. 저는 대본 미리미리 보는 게 버릇이 돼서요. 오, 그랬어?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저 PD, 저 김 PD님이 찾으시는데. 아, 그래요? 네. 예? 특집이요? 응. 이번 창사 특집 한국의 소리 네가 맡게 됐어. 방송이 언젠데요? 4일 후? 4일이요? 너무 촉박한데. 응? 북어? 아유 좋지. 오랜만에 아주 뜨끈한 온천물에다가 몸 좀 푹 좀 담그고 옵시다. 아유 근데 말이야. 아이고 난 아직 모르겠어.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말이야. 아니 왜 눈치를 봐? 자식 새끼들 그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걱정은 흘러 간다. 하늘은 오렌지. 아니 왜들 그래? 미자본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 매형이랑 계약하기로 약속했던 작가가 뒤통수 치고 다른 출판사랑 계약했대요. 뭐하냐? 뭔 모르냐? 이거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하체살이 쫙 빠지고 라인이 확 산대. 라인은 살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 보니까 싹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야 전화. 여보세요? 형길아 너 언제 왔어? 그래. 아, 그럼. 당연히 나가야지, 그럼. 어디? 아, 그래, 알았어. 아. 형길이면 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게? 4년 전에 갑자기 미국 유학 갔다가 또 갑자기 돌아왔네. 싱거운 놈. 걔 아직도 여자친구 없지? 아마 그럴걸? 걔가 혹시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우린 우정이야. 남자랑 여자 사이에 우정이 어딨냐? 우린 있어. 다시 몇 년 만이냐? 3년. 넌 잘 있었어? 남자친구는? 없어. 그래. 남자들 눈 다 뺐다, 야. 아니, 우리나라에 그냥도? 그니까. 돈 있으면 남자들 안경들 좀 맞춰줘라. 아휴. 그래.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애미란 것이 이름은 안 되지. 여보세요? 아유 마침 잘 걸었어. 아유 고마워. 응? 왜?
아이고, 자네 말대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더니 아이고 잘하셨다고 하면서 다녀오라네. 어? 고마워. 이거 자네 덕에 온천에도 다 가보네. 어, 그래. 이렇게들 좋아하는데 아들 눈치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놈 저러고 있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 사실 뭐 내가 또 아들을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만은 않았지. 그래, 우리 아들놈 저런 정도 시련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암, 그래, 방해만 안 되게 내가 몰래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신경 안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옳지, 그래. 여기 있었어요? 저 한참 찾았어요. 네. 저 하고 싶은 거 찾았어요. 아, 오늘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게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요. 까짓 거 가죠 뭐. 에? 까짓 거? 왜 까짓 거? 까짓 거? 아, 아니에요. 가요. 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도요. 휴대폰 좀 잠깐만요. 왜요? 아우, 재미없다. 뭐가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1번이 사무실이에요. 0번 눌러봐요. 그래도 이게 뭐예요? 들어야게 그냥 이 자식아. 이 자식은요? 이 자식도 드라이한데요? 그러게요. 잘 들어가요. 현우 씨도요. 내일 아침 같이 먹어요. 회사에서 일찍 만나서요. 좋아요. 왜냐고 묻지도 않고. 아, 맞다. 안 되겠다. 왜요? 내일 티니로 바로 출근하거든요.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들어가요. 네. 이야, 지효는 완전 똥배짱이네. 너 임마 내일 아침까지 국장님이 자료 새긴 목록 보고하라 그랬잖아. 밤새서라도 끝내면 되죠. 형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없어. 이거 말해봐. 내려도 해줄 테니까는,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아, 이게 뭐야? 응? 이거... 큰언니 여행 가방 아니야? 짐 다 싸져 있던데 큰언니 어디 가? 응? 어, 사실은 내가 한 2년 전부터 개를 들고 있었거든. 근데 글쎄 그 개 주년이 글쎄 개 돈을 들고서 날랐다네. 네? 응? 그러니까 글쎄